일단은 지난번 경기가 이제 굉장히 저한테나 이제 상대였던 고우영 선수한테나 굉장히 중요한 결전이었고 이제 챔피언의 도전자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결전이었는데 그런 순간에 이제 저랑 시합을 하는 상대들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형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사적으로 굉장히 자주 연락하고 하는 친구인데 그래갖고 되게 처음에는 좀 아, 내가 싸울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둘 다 서로 프로고 이제 경기에 임하는 선수기 때문에 일단 임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합을 할 때 1라운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단 고우영 선수의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치가 굉장히 길었었고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게 처음에 다가와서 처음에 1라운드 때 이제 다운도 한번 당하고 힘든 경기를 가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라운드, 3라운드에서 제가 좀 뭔가 다른 경기랑은 다르게 조금 정신적으로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이제 좀 투지가 있었던 것 같고 체력적으로도 좀 열심히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승리를 가져와서 굉장히 한편으로도 기쁘면서 뭔가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되게 좋은 행복했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뭔가 일단 어쨌든 간에 시합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후련함 이제 이기든 지든 승패를 떠나서 그런 아 이제 다 했다 이런 그런 편안한 그런 안도감 이런 것과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상대로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뿜어낼 수 있었던 경기였고 그리고 3라운드 동안 오히려 뭐 KO로 이제 끝나거나 일찍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3라운드 동안 내내 치고받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더 개운하고 후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패를 일단 떠나서 되게 후련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하려다가 제가 만약에 KO를 당하거나 상대를 일찍 KO시키거나 물론 일찍 끝나서 이기고 하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내가 아무것도 준비한 것들을 못하고 내려왔을 때 드는 그런 심정을 알기 때문에 뭔가 그 3분 동안 막 다 쏟아붓고 내려와서 되게 굉장히 후련하고 행복했고 그런 느낌이 막 교차됐었어요.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고 아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했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단계별로 밟아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3월 3일에 있을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 그거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제가 보는 이지훈 선수의 시합이나 이런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말씀하셨다시피 테크니션이고 체력이 굉장히 좋고 상대방을 그런 여러 가지 기술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기술적으로나 뭐 디테일한 것들이나 이렇게 밀린다고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연습할 때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테크니션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스파링 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막상 뭐 제가 지향하는 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합적인에 나섰을 때는 뭔가 조금 거친 스타일로 시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또 남자다운 모습도 좋아하고 일단 물러서는 것도 안 좋아해서 저는 제 시합은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따로 뭐 저는 저의 모습으로 싸워서 챔피언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번에도 싸울 것 같고 이지훈 선수도 이번에 조금 거칠게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오히려 저야 뭐 안 쫓아가고 안 따라다니고 들어가서 같이 싸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환영한다. 예, 오히려 환영합니다. 예. 그쵸 이제 제 바닥에서 들어와서 싸우면은 이제 제가 물러날 수 없으니까 더 예, 파이팅 있게 싸워야겠죠. 메인 이벤트라고 딱 했는데 그냥 뭐 점수 따기 식으로 포인트 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관중들은 재밌고 화끈한 경기를 좋아하잖아요. 아무리 뭐 격투기를 좋아하시고 프로페셔널한 분들도 어쨌든 화끈하고 지난번 경기 같은 그런
뭔가 계속 치고받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더 좋아해 주시고 더 찾아주시고 오히려 더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지향을 하고요. 예, 항상 뭐 매번 노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려고 하고 있고 3라운드를 안 넘기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